아니 참 놀라운 게 어제 선생님 목동 사과나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진영이라는 학생이 있어요. 나이 서른 살. 나이 서른 살이고 이번에 결혼해서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도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국제 그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요.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어요. 우리 그내 제자 진영이는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이 강의 듣고 또 웃겠다. 졸업했는데 IELTS라는 시험이 있어요. 시험이 있는데 호주에 이제 가게 됐어요. 그 이민 정식 이민 자격증을 얻어서 가게 돼요. 근데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거든. 어려운데 8명이 같이 공부했어요. 신촌에서 같이 공부했는데 그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3명은 서울대, 2명은 연대, 1명이 고대, 나머지 2명이 서강대인가 성대인가 그래요. 근데 다 떨어졌어요. 얘 혼자 붙었다. 대박이지. 어제 인터뷰 하려 했더니 막 부끄러워 죽는 거라 그래. 하지 마 그랬어 내가. 다음에 자기 와이프하고 와서 해라. 그때 해라고. 근데 정말 놀랍지 않냐? 걔는 그러니까 이미 내가 5형식 강의가 올해 새로 바뀐 걸 알고 있더라. 아니 그 학원에 찾아온 이유는 지나가다 그 X배너 크게 걸려 있거든. 그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있어서 올라와서 한 시간 기다렸어요. 내가 보려고. 근데 내가 그 학생을 보면 정말 가슴이 막 저리는 게 나도 어릴 때좀 심하게 어렵게 살았어. 지금 생각해 보면 나도 부모 없이 살았으니까. 근데 나는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어요. 사실은.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. 내 생각에. 지금 생각하면 문제가 많은데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어. 아 내가 어쩔 때 불행하다는 느낌 자체가 들지 않았으니까. 나 밥도 엄청 많이 먹었고 애들 도시락 다 싸와줬고 돈도 나눴었고 아니 되게 학교 가는 것도 행복했고 되게 좋았어요. 전체 촬영 내가 했어요. 조회 시간에. 그러니까 재밌지. 되게 재밌었어요. 그런 근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. 지금 생각해 보면. 근데 그 친구는 정말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그 세차장에서 세차도 하고 병원에서 시체도 닦고 하여튼 할수 있는 일은 다 했던 거야. 그래서 자기가 이제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자꾸 첫 마디가 그렇대요. 아버지 뭐하니? 묻는 거예요. 아버지 뭐하니? 아버지가 없는데. 와, 그 말에 막 가슴이 턱 내려앉더라. 난 옛날에 아버지 뭐 하는 건 돌아가셨는데요.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걔는 그게 힘들었나 봐요. 그럼 뭐 하니? 너 학교 어디 나왔니? 이게 제일 힘들었대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일해도 돈이 안 모이더래. 아무리 해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더래. 그래서 워킹 비자 받아가지고 호주에 갔대. 가서 6개월 동안 6개월 맞니? 아, 물어본 거야 지금. 진행해 보니까.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호주의 그 업주들은 그런 걸 아무도 안 물어본대요. 굉장히 근면해요.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는 거야, 얘를. 그러니까 일하기가 되게 편하고 일을 아침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막 해서 돈을 좀 모아 거예요. 돈을 모아서 다시 한국에 왔어요. 한국에 와서 생각해보니 대학을 가야 되겠다고 해보니 가본들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.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아 이건 호주에 이민 가자. 그러면 될줄 알았는데 IELTS 시험이 있어요. 굉장히 어려워요. 그거 영어로 표현을 다할줄 알아야 되고 논리 전개를 다할줄 알아야 돼요. 문법 다 알아야 되고.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한달 완성, 한달 완성해서 신촌 있어요. 많은데 안 돼요, 한달 동안. 그래서 5개월 돼도 다니고 있고 막 그런데 저는 한달 만에 끝났거든. 근데 주변에서 묻는데 진영이한테 학교 어디 나왔나 묻는데요. 저 고등학교 나왔는데 하면 다 거짓말 한다고 그러는데요. 지금도 거짓말 하는 줄 안대요. 사실 자기 고등학교 나왔는데.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야? 그래서 내가 너 분명히 지금 서른 살이면 너 40살 되면 네 나이 또래에서 분명히 최정상에 가 있을 거다. 내가 확신합니다. 그럼 무조건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. 생각하는 거나 움직임이나 다 똑같아요. 느낌이. 그러니까 분명히 됐을 건데, 그래서 내가 가슴이 좀 걱정스러움이 딱 들어서 어제 내가 승자의 효과에 대해서 알려줬어요. 아까 여러분한테 내가 얘기했던 거 있죠.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된다고 너무 그렇게 방방 뛰면 큰일 난다. 그러니까 이미 성공하는 게 보인 거야. 보이는 거야, 내 눈에는.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걱정이 되더라고, 내가 걔한테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어제 해줬어요. 다시 반성해봐라. 네가 왜 지금 이 순간이 됐는지 하니까 어제 집에 가자마자 바로 강의 듣는 걸딱 찍어서 다시 나한테 보냈더라고. 대박이야.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맑고 깨끗하고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 혼자서. 그래서 꼭 제자라고 해서 내가 존경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. 존경스럽더라고, 정말로, 걔가. 나도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. 걔는 나처럼 돈 뺏고 이렇게 안 하잖아. 나 지금 다 갚았다.
엄청 심하게 갚았다. 진짜 갚았다. 나 정말 다 갚았다. 지금도 만나면 무조건 내가 돈 쓴다.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쓰는 줄 알아. 걔들은 아예 뭐 그냥 가만히 있어. 당연히 내가 쓰지. 어릴 때 나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애들하고 그냥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쓰고 했는데 얘들은 굉장히 그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. 공부 같이 했어요. 내가 독서실 다 오라 해가지고 다 가르쳐주고 했단 말이에요. 이 가르치는 게 그때부터 있었나 봐. 다 가르쳐줬어요. 그 시험 치는 거 다 체크해주고 이것만 해라 그러고. 그러면 애 성적 오른다고 막 좋잖아. 그 과외해준 거잖아. 그냥 돈 받아서 같이 먹은 거지. 아니 다 진짜 우리 때는 학원 못 다니던 학원 다니면 퇴학이라니까. 정말 퇴학이야. 아예 학원 자체 구경도 못해. 무조건 학교 교육 정상화 해가지고 아예 못 다니. 그러니까 한번 모르면 끝까지 모르거든. 그래서 다 가르쳐줬어요. 그럼 뭐 독서실 비기 같은 거 나는 없으니까. 다음날 아침에 친구 집에 가보면 야, 내 바쁘고 진짜 깜짝 놀랐다. 아니 되게 잘 사네. 주유소 하나 했는데 아니 이거는 무슨 잔치상이야. 그래 내가 너희들 맨날 이렇게 먹냐? 그러니까 그렇대. 그러니까 밥도 반 그릇밖에 안 먹어 그 새끼는. 그냥 두 그릇씩 먹지. 그럼 엄청 먹었어요. 그래 그 여동생이 나를 좋아했나 봐요. 아 진짜야. 나 어릴 때 괜찮았어. 지금 이런데. 그래가지고 아 지금 내가 왜 그때 눈치 깠나 하면 아 눈치 챘나 하면 딱 이제 밥 먹으려고 하는데 걔가 나와서 막 주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뭐 내 동생 친구니까 되게 예쁘잖아. 그래서 막 고맙다고 막 이러는데 이 새끼가 하는 말이 너는 부엌에 생전에 안 나오다가 왜 주근이만 오면 얘 나가지 지랄이냐 막 이래가지고 나 좋아하는구나 생각했지. 씨발 그래 돼. 에이, 됐어 이제 그만해. 이제 수업해. 말이 자꾸 이상한 데로 흘러가. 아 진영이 때문에 한 거야. 아 걔 정말 존경스러워. 그렇게 해봐. 됐지? 그러면서 이거 설명해 줄게.